장관 후보자님, 한 나라의 국격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조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 특히 영웅이라고 불릴 만한 분들에 대해 존경하고 감사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달리 영웅이 없고 나아가 영웅이라고 불릴 만한 분들에게 대한 대접이 아주 인색한 나라가 있다면 그런 나라의 국민들과 후손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국가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할 확률이 무척 많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영웅에 대한 대접은 고사하고 있는 영웅마저 폄훼하고 조롱하고 모멸감을 주는 나라라면 더 나아가 끼니 걱정을 할 정도의 유공자가 있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조국을 위해 일제강점기에 두 명이나 순국지사를 배출한 집안의 자손이자 자신은 생도 시절부터 송충모공이라고 불리우고 군에 평생 봉직하면서 평시에 이례적으로 무공훈장을 받았을 정도로이고 다양한 대양 해군을 지향한 출중한 군인이었지만 가장으로서는 이렇게요? 어쩌면 가장 불행했었을 한 영웅의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잘못한 것은 청문위원들이 가혹할 정도로 철저하게 검증하고 따져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해명할 기회는 충분히 주고 만에 하나 정말 큰 잘못이 있어서 장관으로서의 자격에 미달된다고 판단하시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영웅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과 존중만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중 제가 생각하기에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강 장려 입사 특혜 의혹, 군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셀프 훈장 의혹, 위장 전입, 계룡대 근무 지원단 납품 비리 사건 무마 의혹, 태역호 로펌 및 방산업체 취업 후 활동의 적정성 여부 등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서 존경하는 우상호 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잘 짚어주셨습니다만 좀 더 하나씩 좀 자세히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장려의 그 ADD 취업 특혜 의혹 사건입니다. 장려가 08년 2월 16일 삼성 SDI에 근무하다가 ADD에 공채로 입사를 한 적이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후보자는 서해 연평해전 유공으로 충무 훈장을 받은 영웅으로 국가 유공자이죠? 네. 국가 유공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자녀가 공무원 시험이나 공공기관, 공기업 시험에 응시할 때 5%의 가산점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저는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네. 본 의원이 공직에서 20년간 인사파트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시험에서 공직 시험에서 5%의 가산점을 받으면 그 떨어지기가 더 힘듭니다. 1, 2점 사이에서도 사실 몇백 명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5점을 더 준다는 것은 사실 압도적인 어드밴티지를 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국가유공자 시험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이 어드밴티지가 일회성이 아니고 모든 시험에 응시할 때마다 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왜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질문을 하시니까 그 의미를 이해가 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규정을 굳이 법령에 두면서까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자녀와 국가유공자 본인과 본인은 10%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예우로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적어도 국가가 보호해 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이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장려는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당당한 예우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송 후보자가 이 해명한 것을 보면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보답으로 자녀가 국가유공자가 되었다고 당당하게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서 이 자녀가 이렇게 취업한 것이 부끄럽습니까, 혹시? 부끄럽지는 않은데 그러한 그 혜택이 있었다는 것은 이번에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니 따님에 대한 그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 대우가 문제가 있다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많은 다른 유공자들과 유공자들 자녀들도 특혜를 받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으면은 그걸 대표해서 지금 다른 분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께서 국방부 장관이 되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본인의 따님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 유공자들을 대신해서라도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최근 국가 유공자가 콜라를 훔치다가 걸린 안타까운 사연을 알고 계시죠? 네,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 사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얼마나 인색하고 인색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참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송 후보자님의 따님께서 ADD에 입사할 때까지 입사는 적어도 특혜는 아니네요. 그죠? 아닙니다. 그죠? 다음은 ADD 재직 기간 10년 중에 그 과도한 휴가 휴직 논란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 참모총장 따님으로서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 신문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굉장히 자극적인 겁니다. 사실 자녀 입사 특혜라든지 자녀가 특혜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대충 보니까 10년